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 CJB 여론조사, 오늘은 옥천군과 영동군의 군수 후보 지지도 등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국민의힘 김승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석 기자입니다. 옥천군수 선거는 3선 도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와 전문 경영인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용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규철 후보가 59.3%의 지지율을 얻어 36.5%의 김승용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22.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황규철 후보가 20대부터 50대까지 월등히 높았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보 지지율과는 반대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7.1%로 더불어민주당 34.1%보다 높았습니다. 옥천 군민들은 후보의 인성 됨됨이, 정책 공약, 소속 정당, 경력, 주의 평가 순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옥천 군민들은 5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35.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성격에 대해서는 45.5%가 권력형 비리 수사 방어로 평가해 34.4%의 검찰 독점 권력 완화보다 높았습니다. 옥천 군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할 것이다, 대체로 잘할 것이다를 합한 긍정평가가 68.4%로 부정평가를 44.1%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옥천군수 선거 CJB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옥천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에는 영동군수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영동군수 선거는 3선 군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 축협조합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그리고 영동부군수를 지낸 무소속 정일택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 지지도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가 44.6%, 민주당 윤석진 후보 33.1%로 정영철 후보가 11.5%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무소속 정일택 후보도 1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3, 4, 50대에서는 윤석진 후보의 지지율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정영철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전체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는 55.1%를 얻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8.6%와 3.8%,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도 9.9%가 나왔습니다.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후보의 인성을 본다는 답변이 33.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책과 공약, 후보의 소속 정당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긍정평가가 74%로 부정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47.5%, 검찰의 권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답변이 30.8%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61.9%, 부정평가가 29.4%를 차지했습니다. 영동군수 선거 CJB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영동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가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청주의 지하철 시대 개막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충북을 호수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노영민 후보는 청주의 지하철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기존 충북선 이용 방안과 도심 통과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도심 통과 노선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과 청주공항 사이에는 대여섯 개의 역이 들어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청주권은 20분 이내, 서울은 50분 안에 도착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마다 이렇게 좀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청주에 앞으로 생길 그 역세권을 어떻게 이것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김영환 후보는 레이크파크 클러스터 조성을 맞대응 카드로 내놨습니다. 충주우와 대청우, 칠성우 등의 호수와 726개의 저수지, 100개 이상의 전통 사찰과 백두대간을 연계, 충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해 청주와 중부, 남부, 북부 등 4개 권역별로 레이크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큐레이터 1,000명을 채용해 노잼 충북을 꿀잼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드한 또 충북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관광 기획을 지금 관광 전문가들, 조회가 있는 교수들,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공약에 대한 평가는 박했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김 후보의 레이크파크는 호수 공원을 포장한 말로 환경적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저평가했고 김영환 후보는 광역철도를 5-6분마다 다니는 지하철로 볼 수 있냐며 지하철 시대는 과장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인 세계무예 마스터십의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충주시 차원에서 무술축제는 열 수 있겠지만 자신은 무예 마스터십을 폐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 발생한 지 두 주 만에 38곳으로 늘었는데 농가의 시름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동양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사과나무 2천여 그루가 굴삭기에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불에 탄 것처럼 바싹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건데 농민들의 마음도 덩달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심은 건데 꼭 뭐 자식 보내는 거나 똑같죠. 패닉 상태가 오죠. 정기적으로 공황 상태가 와요. 농민들은 매몰 이유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3년간 사과나 배 등 과수를 재배할 수 없고 보상금도 사과나무 한 그루에 평균 15만 원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산지지형인 탓에 어떤 대체 작물을 심을지도 감이 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뚜렷하게 할 만한 게 진짜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지만 20여일 뭐 솔직히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불과 2주 만에 충북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38곳으로 전체 20헥타르에 달합니다. 충주가 34곳으로 집중됐고 진천과 음성에서도 각각 두 곳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농작업자들이 대인 소독실을 꼭 이용하고 작업 시에 수시로 작업 도구와 작업복을 소독해 가면서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전국 최대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인 충북에서 올해도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식자재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외식은 물론이고 집에서 반찬 차리는 것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충북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봄 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는데요. 그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릇파릇한 열무에 빨간 양념이 맛있게 버무려집니다. 아삭아삭한 석박지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됩니다. 지역건설사 세 곳이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봉사원 200여 명이 참여한 봄김장 나눔 행사.
코로나 여파로 지난 2년간 직접 김장을 못하고 완성품 김치를 구매해 나눴던 봉사원들은 오랜만에 김장 나눔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 2년 좀 넘게 안 했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반갑고 힘나고 화이팅!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번 봄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석박지와 열무얼갈이 약 6,500kg이 취약계층 652세대에 10kg씩 전달됐습니다. 그 모든 자재값이 올라서 비싼 야채값도 비싸가지만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김치가 전해지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이웃의 얼굴에선 감사함이 듬뿍 묻어납니다. 밥 비벼먹고 또 회장님 키 많아가요. 많아가요. 많이 담고. 가까운 이웃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지금 되게 행복하고요. 되게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도 또 반겨주시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되게 행복해요. 저도. 기업의 후원과 봉사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봄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 A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당내 경선 탈락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달 선거구민 3명에게 달걀과 된장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4명의 지방의원 후보를 낸 정의당 충북도당이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철도가 연간 500억 이상의 운영비와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시군의 노동기본조례와 산업안전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정의당 후보들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학부모 3,333명이 김병우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 20여 명은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 앞장서 왔고 현장 중심 정책을 실현했다며 학부모 3,333명이 김 후보 지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200여 명이 윤 후보 캠프에서 청년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발대식에는 임충렬 청년본부 본부장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고 임 본부장은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윤건영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교통 물류 등 입지적 장점 극대화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5월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한 달 새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98.4를 기록해 넉 달 만에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던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3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